난 이 부분들을 시작합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는 계획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가게 돼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어떤 배를 타는지 어떤 일정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것도 아예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뭔가 새우잡이 팔려고 하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휴게실 같은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공간입니다. 전 오자마자 제일 부러웠던 게 바로 이 어류도감들. 이거 좀 훔쳐가고 싶다. 다이빙 끝나고 나와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찾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아요. 만파가 나올 수도 있는 포인트. 자, 우선 시밀란이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인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밀란은 푸켓에서 스피드보트로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외진 섬인데요. 그래서 데이트립보다는 리버보드와 같은 여행 방법이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접근성이 좋지 않은 만큼 수중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으로도 유명하고요. 4박 5일 리버보드 기준 평균 150만원 선으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리버보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간순으로 모든 포인트의 다이빙을 보여주기에는 좀 지루하시니까 그중 아름다운 장면들만 뽑아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밀란은 말레이어로 숫자 9를 뜻한다고 하는데 9개로 이루어진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붙여진 이름이에요. 국립공원으로 지정돼서 1년에 5월부터 10월까지 우기에는 법적으로 접근을 금하고 있고요. 한국에선 딱 겨울에 따뜻한 나라 여행으로 굉장히 좋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추천하는 기간은 3월이고요. 시밀란은 잘 보존된 산호와 다양한 어종들로 유명한데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녀석은 만타레이고 그 외에도 바라쿠다, 제피시떼, 거북이 등등 여러가지 볼 수가 있어요. 바위 아래를 보면은 크레이피쉬도 심심찮게 보이는데 잡아다 구워먹으면 맛있겠다 라는 생각이 수천번 들더라고요. 옐로우 스냅퍼도 맑은 물에서 보니까 색감이 참 예쁩니다. 가끔은 아주 웅장한 때보다 이런 소소한 컬러감 있는 애들이 예뻐 보이기도 하죠. 아, 종원강사님이 진짜 카메라만 보면은 잘 찍혀. 다이빙 영상도 근데 피사체가 좀 있어야 찍는 맛이 같던 것 같아요. 연산호랑 경산호가 참 잘 어우러져 있는 게 제주도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감성의 바다를 보여주고 있어요. 잭피쉬 때도 만나볼 수 있는데 다른 잭피쉬로 유명한 지역에 비해서는 큰 무리의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충분히 웅장한 느낌을 받을 정도의 규모는 됩니다. 물반 물고기 반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포인트죠. 잭피쉬 때와 바라쿠다 때가 바로 옆에 있는 이런 장면도 보이고요. 매 다이빙 끝날 때마다 스낵 식사를 진행하는데 아침은 정말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끔 준비되고 점심 저녁은 튀김, 고기, 파스타와 같은 메뉴가 나오더라고요. 제일 유명한 생모반. 리버보드는 이렇게 계속 섬을 옮겨 다니면서 포인트를 계속 옮깁니다.
수면 휴식 중에는 배 위에 선베드에서 태닝도 하고 푹 쉬어주고요. 핸드폰 통신도 안 터지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멍때리는 시간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질 무렵에 이제 노을 지는 하늘 보면서 들어가는 바다도 되게 예쁘거든요. 아침 대낮에는 잘 안 보이던 애들도 이제 슬슬 활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조금 더 잘 보여요. 문어도 있고요. 무섭게 생긴 곰치도 있고요. 바다 달팽이도 있는데 얘네들은 손톱만 하는 애들이 많아서 좀 진짜 눈 부릅뜨고 찾아야 됩니다. 저희는 열렛탱크 모든 다이빙 중 진짜 마지막 다이빙에서 만타를 만났거든요. 멕시코나 발리, 몰디브에서는 만타가 너무 많다 하는데 여기는 한정판이에요. 진짜 보기 힘든 거 제가 보고 왔습니다. 중간중간에 조금이라도 운동을 해주면은 되게 좀 뿌듯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운동한 경우 안 된다고 핑계를 댈 수가 없다. 진짜 이런데 오면은 약간 이렇게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들고 다닙니다. 킬퍼 좀만 써도 이렇게 노래죠. 이거만 돌려가지고 이렇게 교체하면 붙이거든요. 웬만해서 동남아 다니거나 해외 다닐 때는 두고 다니는 게 좋아요. 벌써 몸이 까매지고 있어, 완전. 원래 저번에 부위 갔다 왔을 때 여기 경계 생겼거든요. 이 경계 부위죠. 근데 어느새 이제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이빙, 마지막 다이빙 끝나고 나오면 이렇게 씻고 팩으로 하루를 딱 마무리해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하루가 알차게 딱 마무리되는 느낌이랄까? 매일매일이 선상 파티라고 해야 되나? 네, 선상에서 이제 선상 디너죠. 선상 디너 이렇게 노을 지는 거 보면서 이제 저녁 먹을 거거든요. 10일날의 야간 다이빙은 또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지금 랜턴 챙기러 나왔다가 이렇게 또 야간 다이빙 한다고 영상을 좀 찍는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밤바다만의 매력이 또 있습니다. 이제 물이랑 안 친하신 분들은 밤바다 보면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물은 항상 투명한데 빛이 없어서 까맣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랜턴을 비추면 밤바다가 진짜 낮에 보는 것만큼 투명하고 예쁘게 펼쳐져요. 진짜 우주 항공간에 딱 떠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저는 이런 야간 다이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위 아래 숨어만 있던 애들도 이제 활동을 하고요. 여기 부풀어 부르면 진짜 귀여운 애인데 얘는 뭐 안 부풀어도 귀엽긴 하지만 멍청하게 생겨가지고 괴롭히고 싶게 생겼습니다. 그죠? 근데 진짜 바닷속에 있는 생명체들 보면은 포켓몬에 나오는 포켓몬들은 다 실사가 가능할 것 같지 않나요? 얘는 크리스마스 트리 웜이라고 하는 애인데 사람이 조금만 가까이 가면 속도 숨는데 되게 재밌네요. 바다달팽이는 정말 다양하게 생겼죠. 진짜 멋있게 생긴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은 이분 잘 못 봤네요. 제주도에서 많이 보던 이 라이언피쉬도 여기 보니까 괜히 또 반가운 것 같아요. 얘가 그 펀치 날리면 스파크 친다는 개예요. 진짜 좀 멋있게 생겼죠. 자, 이렇게 모든 다이빙을 마치고 다 같이 단체 사진도 찍고 투어가 마무리가 되는데 다이빙은 끝나면 항상 시원섭섭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진짜 세상에 가야 할 바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시밀란 리버보드 브이로그는